예, 강좌 안내입니다. Node.js 디자인 패턴이라는 수업이에요. 교재는 제2판을 이용합니다. 여기에 교재예요.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. Node.js 디자인 패턴이고 페이지 수는 대략 520페이지 분량이니까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니고 작은 분량도 아니고 딱 적당한 분량입니다. 전체 에피소드는 한 300개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. 교재는 오늘 링크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. 게시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수업은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중등 3년차 수업에 들어있는 겁니다. 중등 3년차의 노드.js 디자인 패턴 이 수업이에요. 그리고 이걸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. 초급 3년차의 자바스크립트 있죠? 그리고 초급 4년차의 자바스크립트도 있잖아요. 이두 개를 봐두시면 아마 충분하십니다. 그리고 강의는 스크린바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이 스크린바 화면입니다. 스크린바 화면이 좋은 점이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강의를 멈추고 제가 강의하고 있던 데서 그대로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입력해서 러닝 해볼 수가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. 그래서 스크린바에서 노드 1번부터 해서 300번까지 강의를 진행을 녹화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